미국인 82%, 한국인 80%, 중국이 정말 싫다. 국제사회 반중 여론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. 한미일, 호주, 스웨덴 국민 80% 중 싫다. 역대급 비호감. 미국, 호주, 일본 등 10명 중 8명 이상 중국 싫다. 반중 여론 확산.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힘의 외교를 중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AFP 통신은 29일 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2월부터 6월 초까지 전 세계 19개국 24,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죠. 중국의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82%, 한국인은 80%에 달합니다.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응답자의 74%가 중국이 비호감이라고 밝혔죠. 조사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, 독일, 캐나다에서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역대 최고 수치로 뛰어올랐다고 퓨 리서치는 밝혔습니다. 일본의 반중 여론도 87%에 달했고, 호주와 스웨덴 국민들 역시 각각 86%와 83%가 중국을 나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센터는 대만,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신장, 티베트 인권 탄압, 코로나19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. 특히 퓨 리서치는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극적으로 커진 점에 주목했습니다. 한국은 2002년만 해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30%에 불과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요.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. 2017년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전후해 중국이 전방위적 보복을 가하면서 여론이 나빠졌다는 분석입니다. 당한 것은 반드시 되갚아준다는 시 주석의 위협적인 늑대 외교가 중국에 대한 혐오를 키웠다는 것입니다. 심지어 전통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이던 그리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50%에 달하고 있어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베이징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만화무인 시진핑과 중국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.